이거 학고방으로 해가지고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집을 그래 다 짓어요. 다 105번지였어요. 105번지. 사하고 감천이동 105번지로 다 통했어요. 마을 전체가 번지 수가 하나다 보니 웃지 못할 일들도 많았다죠. 한 두 평, 세 평 정도 방 하나에 한 가족이 아마 대여섯 명씩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만 하면 무허가 집 들어오니까 이제 배달하면은 500m 나오면 이 집 저 집 이제 섞이니까. 뭐 돌쇠네 집이 어디냐? 그러면 아 저쪽에 있는 노란 대문 있는 집이다. 그럼 그쪽 가서 배달하고 또 저쪽에 뭐 그럼 뭐 상식이 지금 어디냐? 그럼 저쪽에 그 집이다. 그렇게도 하고 어떤 때는 우체부가 바쁘면은 거기도 다 놔놓고 그 한 집에 놔놓고 그분이 누구 집에 오라 해라 그래가지고 물건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땅을 분할해 주소를 매기는 집원 주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땅 번호에 건물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개의 필지에 건물이 하나가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의 필지에 건물이 여러 개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1대1로 매칭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 위치를 찾아갈 때 굉장히 불편함을 겪게 되는 거죠. 집원 주소는 일제가 우리 땅을 수탈하고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땅에 번호를 붙인 건데 우리는 이를 해방 이후에도 줄곧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위치를 찾아갈 때는 도로를 따라서 그러니까 길을 따라서 가다가 어떤 도로에 면한 건물을 찾게 되니까 도로와 건물 그리고 땅에 대한 집원을 이원화시키는 안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물 번호를 붙인 도로명 주소를 시행한 지 벌써 10년. 이 도로명 주소만 있으면 낯선 한국도 문제 없죠. 기념사진. 국적은 달라도 한국을 사랑하는 이들이 서울 투어에 나섰습니다. 느껴보고 싶은 게 이렇게 높게 해서 도시 보는 거. 그냥 그걸 걸어갈 때는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약간 여유 있게. 서울이면 이거 봐야지, 이거. 강남살 동상 봐야지. 춤차 다 춤차에 추는데? 여기 테헤란로 강남역 1번 출구로 가야 돼. 맵으로 찾아보자. 강남역 1번 출구. 1번 출구 저쪽이야. 쭉 가면 돼. 가자. 미국은 달라요? 아, 미국은 한국이랑 좀 비슷해. 보통 도로명 다 있고 건물은 거의 다 숫자로 돼 있는 거예요. 지도로 보면 여기 맨해튼은 서쪽에서 동쪽 가면 다 street 숫자대로 이렇게 first street, second street, third street 나오는데 북쪽에서 남쪽 가면 다 avenue 숫자 순서대로. 그래서 찾기 길 찾기가 진짜 쉬워. 오 신기하다. 나중에 가자. 나 거기 길 잃어버릴 일은 없겠다.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해외 도로명 사례를 착안해 편리한 도로명 주소가 탄생했죠. 주소를 부여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중심으로 하고요. 도로의 시작점, 거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이라든지 거기에 따라가지고 왼쪽은 홀수번, 오른쪽은 짝수번 그리고 주소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20m 거리가 증가되거든요.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도로명 주소는 과학적이고 또 체계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케이, 찾아보자. 어디 가는지. 여기, 인쇄 골목이야. 조선왕실 전용 출판부터 독립신문 발간까지 골목에 깃든 인쇄사 흥망성쇠. 인쇄도 있고 광고 인쇄. 오, 여기
카페도 진짜 이쁘고. 커피는 마실까? 오케이. 유자차. 아, 야, 사줘, 마크, 유자차. 어, 뭐야? 뭐야? 문이야. 어. 문인 것 같아. 어, 어 커피. 한쪽에 역사에 보는 느낌이고, 한쪽에 되게 모던한 맞아. 느낌이 나잖아. 그거는 뭔가 한국의 특징인 것 같아. 너무 예뻐. 되게... 여기로 갈까, 여기? 좋아, 가자. 오케이, 렛츠고. 가자. 3인방이 찾은 곳은 바로 여기.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기는 분위기. 쌍화차 맛을 알려나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우와 맛있어? 완전 고소해. 근데 을지로 무슨 뜻일까? 왜 을지로인지는 고구려 장군으로 중국 수나라의 침략을 물리친 을지 문덕 장군의 성에서 유래되었다고. 도로명 주소에는 우리가 존경하는 위인들의 이름과 정신이 깃든 겁니다. 이 장소에 제공되는 모든 정보의 근원들은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낸 이후에 다 누적된 결과들이 오늘날 장소 그리고 주소가 제공하는 그 지역의 맥락과 그리고 어찌 보면 역사문화적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게 주소의 특징입니다. 또 주소가 꼭 건물뿐만 아니라 사물 주소라든지 뭐 입체 주소, 공간 주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주소 정보가 같이 주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등산객들의 성지 설악산입니다. 저마다 산이 좋아서, 물이 좋아서, 또는 단풍이 좋아서 백낙객들이 늘면 덩달아 바빠지는 곳도 있기 마련이죠. 구조 출동. 안전에 대한 사람 구조 출동입니다. 그 장소는 서랑 01-01지점 금강을 인근. 119 신고하셨나요? 아, 예. 예, 국가지점 번호 라8439-1866으로 신고하신 거 맞으시나요? 아, 예. 따님이 제일 힘드시고요. 빨라진 일몰과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 때문에 겨울철 산악사고는 그 어떤 계절보다 위험 요소가 큽니다. 총각을 다투어야 하는 실제 상황. 한 1km 조금 넘게 더 올라가야 됩니다. 신고자 위치는. 1분 1초가 생명과 직결되기에 숨 고를 새 없습니다. 국가지점 번호 라8439-1866. 빠른 위치 파악이 가능했기에 신고자의 구조가 한결 쉬웠던 건데요. 뭐 등산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자신의 위치를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산에 가보면 이제 국가 지점 번호라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토를 10m by 10m로 다 잘라놓고 주소를 줬거든요. 전국토를 10m 단위의 격자로 잘라 각 구획마다 일련의 번호를 부여한 것이 국가 지점 번호입니다. 산, 바다, 그리고 건물이 없는 공간에도 저마다 주소가 있는 거죠. 국가지점번호라는 좋은 이제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생기면서 우리가 현장 도착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현장 도착 시간을 줄인다면 상당부 보이지 않는 비용도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난자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서 빨리 구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성, 경쟁력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특히나 사각지대가 많은 곳에 일련의 주소가 생기면서 재난이나 조난 상황에도 구조 안전망이 한결 촘촘해진 거죠. 아, 산에 주소가 있다. 그 위치마다 번호는 봤어요. 네, 번호 아 번호가 그것까지는 알았는데 거기에 무슨 주소가 부여돼 가지고 그것까지는 잘 몰라요.
곳곳에 있는 노란 주소판을 기억하면 한층 안전한 등산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오늘 처음 알았네 저거를.